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따뜻해요. 따뜻한 봄날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있으면 3월인데, 자, 지금부터 준비해서 3월달에 입을 옷들 뭐가 있어요? 이 옷 꼭 입어야 돼, 이 옷. 버버리. 요런 버버리 옷 꼭 입어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버버리 하면 롱에다가 이렇게 가을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요 숏으로 바뀌면서 봄철에 그렇게 입어요. 봄철에 가볍게 걸치면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숏 버버리 자켓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숏 버버리 자켓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면으로 된 원단으로 버버리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사진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다니는 원단 우리 지금 사무실에 눈에 보이는 게 없을까 딱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요 팔았던 원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원단을 가지고 저희 제자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요 원단으로 와 버버리 원단인데 요런 느낌을 하니까 또 뭔가가 자켓인데 조금 더 고급스럽네 라고 하는 이렇게 버버리 자켓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얘를 만들면서 또 버버리 원단을 또 하나 원단을 구매하셔가지고 이 원단이 잘 맞더라고. 예뻐요. 예쁘게 잘 맞으니까 이제 버버리 원단으로 제대로 또 만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요 디자인 이렇게 예쁘게 꼭 버버리 원단이 아니어도 집에 이렇게 쭉 보면 원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 원단 중에 하나 골라서 만들면 모직류도 괜찮고 면도 괜찮고 뭐든지 괜찮아요. 이 디자인은 뭘 만들어도 굉장히 예쁜 숏 버버리 자켓. 바바리? 버버리? 이 버버리 자켓이라고 할까요? 이 딱히 버버리 자켓, 버버리에서 나온 코트의 자켓?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디자인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더블 여밈에 플랫 컬러가 돼 있어요. 버버리의 규칙적인 건데, 보통은 더블 여밈에 돼 있어서 밴드가 앞에까지 있어가지고 앞에까지 밴드를 이렇게 높게 하는 게 버버리 스타일인데, 그러면 제껴서 입을 때 안 예뻐요. 제껴서 입을 때 안 예뻐서 그냥 플랫 컬러로 했어요. 오늘은 플랫 컬러로 해야지 제껴서 입을 때 노출된 느낌도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더블 여밈으로 이렇게 입질 않잖아요. 잘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제껴서 입어도 예쁜 플랫 컬러로 했어요. 자, 거기다가 앞에 부분에 우리 버버리 하면은 뭔지 날개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날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비조. 벨트 고리로 해서 비조 넣었고요. 소매는 레글런 소매로 했는데, 레글런 소매 조금 있다가 제가 패턴 뜰 때 보여드리겠지만, 레글런 소매인데, 레글런 소매인데 여기에 왜 선이 안 들어가 있지? 자, 그 앞판하고 뒷판하고 붙이고, 여기까지만 다트를 박는 거, 조금 이따 패턴 때 보여드릴게요. 자, 레글런으로 쭉 만들었어요. 웰치 포켓 하나 넣었고요. 웰치 포켓 하나 넣었고요. 안단 넣고, 안단을 쭉 넣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단추로 해가지고 넣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단추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조금은 어렵고, 펄럭펄럭 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맞고, 그 대신에 맞주름을 뒤에다가 넣었어요. 굉장히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놓으니까, 뒷부분에 단추 입고 하려고 단추 구멍 뚫어야 되지, 뭔가 겹쳐서 만들기 어렵지, 머리 아파! 그냥 이분처럼 맞주름으로 딱 넣어주시면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끔 됐어요. 소매 부분은 레글런으로 딱 만들어서 뒷부분에다가 절기를 하나 딱 넣어서 소매 부분에 트임을 넣고 주름을 두 개 정도 잡고 커프스를 하나 달아줬어요. 와우! 이 부분 예뻐요. 입은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입은 게 예뻐요. 기장도 숏 기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그러다 아랫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장으로 했어요. 자, 단추 이렇게 안 해놓으셔도 이렇게 놓고 끈 같은 경우 숏이기 때문에 버버리에 롱 버버리에 끈으로 묶는 것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끔 입으실 수 있는 우리 숏 버버리 자켓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러면 버버리 숏 자켓 패턴 떠볼게요. 자 1 그러면 우리 기장을 넣을 거예요. 자, 기장은 57이나 8cm 정도 놔주시면 돼요. 자, 기장을 57이나 8cm 정도 놔주시고요. 자, 기장을 57이나 58cm 놔줬어요. 자, 기장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몸판 원형, 오늘 원형은 5 사이즈로 쓸게요. 자, 뒷목점에다가 맞춰주시는데, 자, 얘 부분에, 뒷부분에 맞주름 제가 넣었어요.
자, 맞주름 넣었기 때문에 맞주름 양을 13cm 정도 띄세요. 13cm 정도, 5인치 정도, 13cm 정도 띈 다음에 그려주시기.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맞주름이 될 거예요. 자, 요게 맞주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요렇게 맞주름이 요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맞주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맞춰서, 이제 딱 여기다가 맞춰서 카피. 자, 여기에 맞춰서 카피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놓으시면은, 자, 허리선이 여기가 돼요. 자, 이렇게 몸판을 카피를 했어요.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정도 품을 나갈게요. 6cm 정도 나갔어요. 자, 레글런으로 뜰 거기 때문에 나간 거에 70%에서 80% 내릴 거예요. 한 5cm 정도 내려줄게요. 6cm 나가고 5cm 정도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H라인으로 그릴게요. 자, 어깨 부분 요거 레글런 뜨는 거 잘 보세요. 어깨 이제 쭉 연결했어요. 자기 어깨가 원래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8cm 나가고 2.5cm 내려주고 8cm 나가고 2.5cm 내려주고 여기서 1cm 올라가고 얘랑 연결 쭉 연결. 자, 끝부분 어깨랑 맞춰서 얘가 되는 거야. 자, 레글런이라는 건 뭐냐면 몸판에다가 소매를 바로 뜨는 것을 레글런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레글런을 뜨는데, 자, 여기 부분이 소매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반을 나눴다고 치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산끝.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진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 27에서 8cm, 진동 빼기 8cm 산을 구할 거예요. 진동 빼기 8cm 했더니 19cm 정도가 나왔어요. 19cm 정도를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산을 뜰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이에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은 여기 뒷목전서부터 우리 암홀 내린 데까지가 진동이에요. 거기서부터 8cm 뺐더니 27에서 8cm 뺐더니 19cm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소매 기장도 체크를 하나 할게요. 소매 기장, 자기 소매 기장 58 정도다 그러면은 이렇게 58 정도로 체크를 하나 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암홀자로 암홀을 그려 줄 건데요. 암홀을 이런 식으로 암홀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원래 자기 어깨랑 암홀로 연결하게끔 반만 그려 주시고요. 그대로 자를 놓고 요 선과 이렇게 만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크로스되는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가 돼도 되고요. 여기가 돼도 되고 여기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를 하나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체크를 했던 12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똑같이 12cm에다 체크. 자,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밑에 부분에 옆에 부분에 주름 잡을 거거든요. 앞에 쪽이 주름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려놓은 선에서 2cm 정도 앞, 좀 중심선에 2cm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다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여기 부분은 굴려주실게요. 자, 2cm 정도, 2cm 정도 나가서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cm 정도 체크해서 놓아주시면 되고요. 얘랑 연결.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중심, 우리 중심선 그린 데서 2cm 정도 나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목 부분에 오시면 목 부분에 이렇게 원목이 여기인데 목이 너무 답답한 게 싫어서 1cm씩 빼줄게요. 1cm 옆으로 가고 아래로 1cm 가서 체크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여기 이만큼 맞춤을 너무 다 벌려지는 게 싫으니까 여기까지 고정을 할게요. 얼마? 15cm 정도까지 고정. 여기까지가 고정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13cm 정도까지 고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cm 고정. 자, 이렇게 여기와 위에를 고정을 딱 해 놓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대중 3등분을 딱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등분이랑 여기랑 레글런 연결. 자,
이렇게 뜨면 뒷판은 끝났어요. 바로 앞판 떠볼게요. 앞판을 떠볼 건데요. 뒷판 패턴 위에다가 앞판을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부분 한 2cm 정도 배불림 줘야 되니까 2cm 정도 놓고 고정. 자, 우리 중심선 하나 체크를 할게요. 중심선 체크. 중심선 체크, 허리선 체크. 앞판 가지고 오셔서 다트 안 잡을 거니까 다트만큼 내려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옆선은 똑같이인데 우리 옆선은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 밑에 부분, 밑에서 배불림 1.5cm 정도 배불림 주시면 되고요. 1.5cm 배불림 줘서 이렇게 복자로 연결. 앞에 부분에 더블 여밈이잖아요. 자, 더블 여밈, 더블 여밈. 앞에 부분 더블 여밈 9cm 정도 놔주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에 더블 여밈 9cm 놔주시면 되고요. 목 부분도 1cm 파고 앞에 부분은 1cm 파서 놔주시면 되고 목도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어깨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요 선과 요 선을 그대로 올려서 여기다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다 완성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쭉 올려서 거기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카피. 뒷부분 똑같이, 앞부분이랑 똑같이 카피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레글랑 똑같이 그릴게요. 여기랑 어깨랑 연결되게끔, 자기 어깨랑 연결되게끔 반만 그리고, 자, 여기 부분 뒤에 아까 진동선 내린 거 있거든요. 한 내린 거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랑 다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똑같이 만나는 데서부터 여기 뒷목 나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 나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뒤 체크했더니 10.5. 여기도 뒤를 체크를 했더니 10.5. 자, 이렇게 놓으면 뒷선이랑 한 2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평행하게끔. 그러니까 뒷선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 선 아니고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눈대중으로 3등분. 그리고 곡자를 써서 얘랑 얘랑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옆에 웰치 포켓 있는데 웰치 포켓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서부터 9cm 체크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7cm, 여기서부터 9cm, 여기서부터 7cm 크로스.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가는데 여기 위에서 11cm 되는 데랑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주머니 크기는 15cm 정도 주머니 크기로 이렇게 웰치 포켓. 넓이는 3cm, 넓이는 3cm. 요게 주머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날개 하나 있는데 날개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날개는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2cm 정도 떨어져서 쭉 그려주세요. 여기서 중심에서 2cm 떨어져서 그려주시고 여기 옆에는, 자, 이 옆에는 4cm 떨어져서 이렇게 똑바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요렇게, 그럼 주머니가 요런 식으로 주머니, 이게 날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라볼게요. 자, 절개는 요 두 개가 만났던 데나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놔 주실게요. 이렇게 놓고 허프스가 있어요. 허프스가 6cm를 기장을 밑에서부터 6cm를 치시는 거예요. 6cm를 기장을 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개를 붙여 주시고 6cm로 기장을 쳐 주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친 다음에 8cm 올라가서 트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올라간 다음에 트임 주시면 되고, 컵푸스는 잘라버릴 거예요. 컵푸스 넓이는 6cm에 30cm 정도. 6cm의 넓이는 6cm의 높이는 6cm에 요 둘레는 30cm로 컵푸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여기 절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정도 트임 주시면 되고요. 트임에서 3cm 띄고 6cm 주름, 6cm 주름, 3cm 띄고 6cm 주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요 둘레를 딱 맞춰주시면 그러니까 30cm의 둘레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카라 한번 떠볼게요. 자, 카라는 항상 시작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올라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10.5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13cm 이렇게 가서 체크. 그리고 똑바로 올린 데서 앞으로 2cm 정도 나가서 체크. 그리고 카라 넓이 9cm, 여기 9cm 체크. 이쪽도 9cm 체크. 여기도 9cm 체크.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 앞에 부분에는 암홀자로 연결. 자, 이렇게 하면 플랫칼라까지 됐어요. B존은 4cm로 해서 4cm 넓이로 20인치, 여기 골시 두 겹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접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체크.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비조로 써주시면 돼요. 니파 너무 어려워. 니파 너무 어려워. 아니 뭐야 레귤러를 매일 니파가 떠주긴 하는데 난 뭐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요 밑에다가 철원 패턴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가 한번 패턴 뜬 거랑도 비교해 보시고, 아 패턴 뜨는 거 머리 아파. 그리고 필요 없어. 그냥 패턴 가지고 나는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요 밑에 천원 패턴 에그모드에 가셔서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이 정도는 중급 정도 이상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디자인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라고 안 하잖아요. 요거 중급 이상 되는 분들, 안감을 작게 살 때 안감을 넣어보신 분들만 꼭 도전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요즘에 중급 이상 하는 거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우리 초보자분들, 아 니빠 영상은 안 봐. 뭐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하는데, 지금 나는 지금 직선밖에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 쉬운 것도 없잖아. 자, 그래서 저 림빠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명품 만들기로 이렇게 지금 유행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초보분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 치니까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 유튜브를 촬영할 때 옷 만들기 정석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 기초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옷 만들기 정석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옷 만들기 정석 2 편을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초적인 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초 되는 분들에게 진짜 재단 식사 방향을 중요하다, 어떤 포인트들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림빠 나는 패턴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이렇게 봉제 같은 경우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좀 림빠 온라인 수업 없어요? 자, 림빠 온라인 수업 있어요. 여러분들 에그모드에 가셔서 림빠 스쿨에 가입하시면 여태까지 영상들 쭉, 패턴 영상들부터 라이브로 했던 영상들 쭉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쭉 라이브 영상에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숙제한 것들 저희 림빠가 꼼꼼히 다 체크해 드리니까요. 그 라이브 수업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림빠 스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쭉 올려주시기 바래요. 자, 이 유튜브에서 하는 요 시간 너무 짧잖아요. 요 영상 한 20분 30분인데 라이브 수업 1시간 이상 되는 수업들 계속 듣고 계속 하시면 실력 많이 늘을 거예요. 혹시 이제 중급 이하 되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봉제의 첫 번째는 재단을 할 거예요.
버버리, 쇼 버버리가 두마에서 사이즈에 따라서 두마 조금 더 넘기를 할 거예요. 두마 두치 정도까지 나올 건데. 자, 그 다음 늘어나는 곳에 두 번째가. 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프를 붙여줘라. 앞에 말은 다 붙이세요. 안단 다 붙이세요. 다 붙이세요. 무조건 붙이세요. 그러면 옷이 힘있고 오래 가요. 자, 카라 다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소매 컵부스 붙여주시면 되고. 자, 주머니에 웰츠 포켓 하나 붙여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주머니나 요렇게 심지나 다대테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봉지를 할 건데, 자,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줘라. 자, 주머니 먼저, 앞판에 주머니 먼저, 웰츠 포켓 하나 양쪽에 만들어주시면 돼요. 웰츠 포켓은 어떻게 만드나요? 제 영상에도 많이 웰츠 포켓 해드렸는데, 그냥 유튜브에다가 웰츠 포켓이라고, 뭐, 사이드 포켓,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자, 주머니를 먼저 만드세요. 자,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를 할 거예요. 자, 봉제를 할 건데, 자, 소매를 엽서를 받고, 그 다음에 몸판 엽서를 받고, 소매를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매까지 달았어요. 뒷부분에 맞주름 있으니까 맞주름도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소매에 달면서 컵부스를 미리 소매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컵부스 만들어서 주름 잡아서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몸판에다가 소매 달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라 부분, 그 다음에 카라 부분 미리 만들어 놓은 카라 부분 안단 먼저 받고 카라 그 다음에 달아주시는 거예요. 안단 받고 카라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감 연결해 주시면 끝. 그리고 잘 다려서 입으시면 돼요. 와우, 말로 하면 하루에 한 몇백 개를 만들겠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러분들도 가볍진 않네요. 무겁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숏 버버리 자켓을 가져왔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봄 됐으니까 좀 가벼운 옷들, 원피스도 갖고 올 거고, 뭐 이렇게 바지나 스커트도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주도 이렇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 놓으셔야지만 제 영상이 딱 올라간 순간에 원단서부터 팍팍팍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